지난 일요일이었습니다. 언더더씨라는 이색적인 타이틀로 시원한 콘서트를 연 손호영 씨를 만났습니다. KBS 연예 수첩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호영입니다. 대형 벽걸이 수족관과 스크린을 이용해서 바다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냈는데요. 저 물속에 빠져드는 듯한 등장 예사롭지 않습니다. 그리고 손호영 씨 근육질 몸매가 그대로 드러나는 비닐 의상으로 시원함을 더했는데요. 저 의상 소화하기 힘들죠. 그냥 이제 여름 콘서트라서요. 그냥 노는 분위기로 했습니다. 그냥 계속 노래하고 놀고. 두 번째 무대가 시작됐는데요. 더 흥겨운 무대입니다. 손호영 씨 목장 이미 해변의 남자죠. 아, 신나는 분위기. 자, 이렇게 흥겨운 리듬 덕분에 모두가 바닷가에 온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하죠. 우리 팬 여러분들이 항상 저를 음식을 많이 챙겨주세요. 근데 매번 콘서트 할 때마다 매번 오리를 그렇게 주십니다. 오리고기를요? 공연마다 땀으로 정말 샤워를 하는 손호영 씨. 덕분에 걱정이 많은 팬 여러분이 챙겨준 오리고기의 힘이 여기서 발휘된다고 하는군요. 생수터 어제 오늘 해서 대충 어느 정도 썼죠? 100통? 100통 넘게 썼죠. 100통이요? 큰 것만 100통. 작은 것까지 하면 한 몇백 통을 쓴 것 같아요. 어디다 그렇게 썼을까요? 시원한 콘서트 언더더씨의 비결이 여기 하나 더 있었습니다. 2리터짜리 생수 100통 이상을, 예, 100병 이상을 몸과 관객들 샤워용으로 쏟아 붓는 거라는데요. 볼까요? 저렇게. 예,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시원합니다. 저희가 싹 가시죠. 자, 마지막 마무리는 이렇게 드리붓네요.